꼬리. 이 꼬리. 혹시 장어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제가 먹었던 이 세트로 한번 드셔보시길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광고 없고요. 먹어봐서 진짜 맛있어서 리뷰합니다. 보시죠. 안녕하세요. 사신가다고 솔직한 리뷰를 전하는 그란TV 그냥남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먹방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아, 여기 바로 나와있는 이 여름하면 생각나는 그 보양식 바로 장어 대물 풍청장어입니다. 이쪽에서 협찬은 들어온 건 아니고요. 그 옛날에 같이 일했던 친구가 예, 저에게 이게 선물을 보내줬습니다. 이게 총 2kg, 손질 전 2kg 손질 후 1.1kg 정도 되는 거를 이런 걸로 두 팩 이렇게 보내줬거든요. 그러니까 다 합쳐서 이게 한 500, 순수 용량으로 이게 500g은 넘는 게 되겠습니다. 요거 두 팩 이렇게 해서 세트로 두 개가 왔는, 두 세트 왔는데 오늘 제가 하나만 먹어도 배부를 것 같아서 이거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예, 이게 이렇게 선물을 공짜로 받았는데 그래도 감사의 표현으로 마음도 전하고 그리고 또 잘 먹었다는 거 알려주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찍어 먹을 수 있는 데리야끼 소스랑 고추장 맛 소스가 있는데 이거를 양념 발라서 굽기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오늘 여기 소금구이로 소금만 쳐서 소금구이로 에어프라이어에서 이제 초벌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후라이팬에서 마저 구워서 이 양념에 찍어 먹으려고 합니다. 이 설명에는 이게 처음 받으면 뭐 약간의 핏기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전혀 손대지 말고 손질이 완벽하게 되어 있으니 그대로 바로 그냥 구워서 먹으라 하더라고요. 씻지도 말고 다른 작업하지 말고 그만큼 엄청 편리하다는데 이게 참고로 가격을 찾아보니까 2kg 손질 전 기준 2kg면 이게 두 팩입니다. 했을 때 가격이 5만 얼마였어요. 그게 뭐 배민에서 파는 거였는데 아무튼 괜찮았습니다. 제가 한번 먹어보고 괜찮으면 다음에 캠핑 갈 때도 뭐 숯불에 뭐 한번 구워 먹는 것도 도전해 보려고 하는데 우선 집에서 제가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그럼 우선 소금을 칠게요. 가위가 필요 없네요. 네, 가위가 필요 없고 여기 그렇게 빼면 예, 저는 에어프라이에 먼저 초벌을 10분을 할 거고요. 먹는 사람마다 다 방법이 다른데 이게 엄청 깁니다. 거의 아나콘다. 와우. 어잉? 와우. 아나콘다 수준입니다. 우리 제 집에 있는 게 비스포크인데 거기에도 다 넣을 수 없을 정도예요. 지금 이거 한번 잘라야 돼요. 반을 제가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네. 우와. 우와. 중간에 한번 자르겠습니다. 살이 진짜 통통합니다. 와, 이게 후기가 다 진짜 괜찮은 거거든요. 기대가 됩니다. 하고 얘는 다시 쓸 거니까 두고 네. 얘를 이렇게 넣고 얘도 막 붙어요. 이렇게 네. 종이 호일을 왜 깔았냐고요? 최대한 덜 씻으려고요. 네, 이렇게 하고 소금을 칠 건데 소금 사실 얼마나 쳐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 느낌상 네, 충분히 치겠습니다. 예, 잘 안 나와. 크게 예. 우. 네. 소금을 충분히 쳤고요. 제가 이 상태에서 에어프라이어 가서 180도에서 10분 돌릴 건데요. 가보겠습니다. 오, 괜찮죠? 엄청 괜찮습니다. 슈. 우와. 네. 상단에 올리고 10분 돌려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그리고
와, 끝장나네요. 잘 구워서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한번 잘라서 굽겠습니다. 옆에도 구워야 하니까요. 자, 잘라서 조금 더 큰 거 좋으니까요. 좀 세워서. 아, 잘 익었어요. 지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와우. 와우. 지금 먹어도 됩니다, 이거 사실. 근데 저는 좀 더 노릇하게 먹어요. 꼬리. 이 꼬리. 제가 그럼 한번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우선 밥을 좀 뜰게요. 밥을 이렇게 떴고요. 네, 밥은 조금만. 네, 왜냐고요? 이거 먹어야 하니까. 네, 기대가 되고요. 우선은 꼬리를 먹어볼 건데 우선은 소금구이니까 그냥 맛만 우선 보겠습니다. 와, 이거 진짜 개맛있습니다. 와, 소금도 진짜 기가 막히게 쳤고 기가 막히게 구웠어. 너무 맛있어요. 와, 최고입니다, 이거. 이거 조금 먹었지만 썸네일 하나 찍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제가 매운맛 좋아하니까 고추장 맛. 맛있어. 제가 양배추를 좀 삶았는데요. 오늘 건강해지려고 준비했는데 데리야끼 한번 찍어서 데리야끼 이렇게 찍어서 양배추 작은데 좀 더 크게 만들어서 올려서 너무 맛있다. 이건 집에 있는 반찬. 도라지. 무말랭이. 밥을 많이 먹을 것 같아. 일단 손질전 이게 2kg, 손질료 1.1kg 먹게 되는데 뭐 한 팩에 딱 하면 550g에서 600g인데 혼자 먹기 딱인데 저한테는 조금 부족한 양입니다. 진짜 맛있거든요.
생강, 생강도 괜찮아요. 생강이랑 뭐랑 너무 맛있습니다. 네, 밥 리필했습니다. 뭐 또 이게 또 유튜버처럼 먹어야 하나? 요즘 잘 안 되네요. 하고 요 초생강도 같이 주시는데 맛이 괜찮은 것 같아요. 밥 떠졌네. 밥 올리고 생강 싫어하시는 분들은 좀 그렇겠지만 뭐 이런 것도 괜찮아 한다면 야 우와 보이죠? 슝 올리고 응? 안 되겠어요. 따로 갈게요. 너무 맛있어. 근데 확실히 장어에는 느끼함이 있습니다. 이 양배추 삶은 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기도 해요. 넣고 데리야끼 올리고 네, 생강 올리고 반찬 리필할게요. 이쁘게 원래 들어 먹어야 하는데 어차피 지금 제가 혼자 먹으니까 그냥 먹겠습니다. 아, 이 반찬집도 한번 리뷰를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동네에 한끼 반찬이 나는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처음에 이거 나방 볼 때 나방 하신 분들이 엄청 오버하는 거예요. 너무 심한데?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는 맛입니다. 장어가 아까워요. 사라지는 게 너무 슬퍼요. 그래도 먹어야지. 전 참고로 데리야끼보다 매운 거 좋아하기 때문에 고추장 맛이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건 제가 먹고 싶었던 두부, 양념두부. 맛있다.
얘가 한 팩이 더 남아있는데 내일도 똑같이 먹을 겁니다. 혼자서. 지금 아내랑 아이가 다 집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서 또 잘 먹어야죠. 남은 한 숟가락. 아, 후기를 말씀드리자면 개 맛있습니다. 이거 겨우 이제 장어맛은 순수 손질 이후에 한 600g 이제 아래 무게인데 에어프라이어에서 한 10분 정도 초보를 하고 후라이팬에서 종이호일 깔고 충분히 노리노리할 때까지 구워서 물론 이제 소금을 친 상태에서 소금구이로 먹었을 때 처음 맛있고 그 다음에 또 데리야끼도 그리고 이 고추장 맛이 있는데 저는 고추장 맛이 더 맞고 여기 같이 주는 이 생강이 생각보다 양이 많아요. 이렇게만 먹는다면 솔직히 반 먹으면 이제 조금 이제 힘들 수 있어요. 왜냐면 장어가 엄청 기름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했던 무말랭이, 도라지, 무침 이런 것 중에 약간 좀 빨간 음식 그리고 약간 좀 속을 자극적일 수 있으니까 속을 같이 좀 중화해 줄 수 있는 양배추 쌈 이런 거 같이 해서 이렇게 드신다면 진짜 여름철 보양식에 이거보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광고 받지도 않았고 그냥 선물 받아서 먹었을 때 만족합니다. 이거는 제가 내 돈 주고도 다시 사 먹는 음식입니다.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제가 맛있게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진가다하고 솔직한 리뷰를 전문하는 그란TV 그리는 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